세상의 편견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엄빠들을 응원하는 고딩 엄빠. 오늘은 전문가 선생님들 자리가 아주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헬스 트레이너라고 있잖아요. 네. 네, 근육을 불려주는 사람을 헬스 트레이너라고 하는데 돈 관리의 습관, 돈 관리의 근육을 불려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되면은 3개월 내에 파산할 수도 있어요. 공금을 횡령하는 거야. 많이 뵀잖아요. 네, 영상으로 많이 뵀죠. 그러면서 이제 미선 누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신기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어요. 예.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이제 머니 트레이너시니까 돈을 많이 버셨을 거.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근데 이제 잠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녹화 시작한 거예요. 예예. 예, 예. 저희는 안 한데 슬쩍 들어가요. 순간적으로 이게 지금 약간 리허설인가? 리허설이 없습니다. 리허설이 없어요. 네. 그냥 훅 들어오는구나.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이제 뭐 직장 생활했기 때문에 뭐 수백억, 수천억, 1억 자산이 있진 않고 직장 생활해서 이제 돈을 이렇게 모은 사람 치고는 좀 괜찮다. 아, 좋아요. 이렇게 이제 대단하시네. 많은 고딩 엄빠들이 사실 정말 책임감 있는 엄마, 아빠가 되고 싶은데 네네네네. 이게 돈 문제가 사실 가장 좀 힘들잖아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에 충실해라, 현재에 충실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착각하는 게 현재에 충실하라가 현재를 소비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현재에 충실하라는 이야기는 미래를 준비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자꾸 현재를 소비하려고 하는 고딩 엄빠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좀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8살. 뭐야? 여행 가방이 등장. 여행인 거예요? 아니면 살림 합친 거예요? 근데 혼자 괜찮겠니? 그럼 걱정하지 마. 아빠도 내가 여기 있는 게 나을 거잖아. 아빠네. 아빠다. 아이고. 근데 너무 아무것도 없다. 세간살이 드릴 돈은 있어? 에이,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다 알아서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알바하면서 하나둘씩 사면 돼. 자취를 하나요? 그래. 알겠다. 그 짐 정리 잘 하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 줘. 응. 조심해서 가세요. 불안할 텐데. 너무 좋아. 아무것도 모르고 좋은 거야 그냥. 부모님의 이혼, 엇나가기만 했던 학창 시절. 답답한 현실에 벗어나고파 저는 자취를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뭐가 없긴 없다. 뭐 아무것도 없네요. 휑하다 그죠? 살림살이가 없으니까. 야, 아무것도 의자 하나 있어. 아, 돈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아, 가구도 없고, 돈도 없고. 아. 소액 대출? 아, 저거. 일단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볼까? 에? 설마 대출 받진 않겠지? 저거 안 되는데. 소액이라는 유혹이 참. 그러니까 이율이 엄청 높잖아요.